자, 오늘 다섯 명의 전문가들, 오늘 세 명은 하락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명은 보합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레이 등 리오프닝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은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시멘트주에 주목하고 있고, 카카오페이지권의 윤정식 부장은 역시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자동차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은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기아 등 자동차 업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시면서 LG 디스플레이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재규 대표님, 장이 뭐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최근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 미국의 양적 긴축이라든지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반도체,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이 시장에서 기술주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답답한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좀 이 낙폭이 과한 상태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래도 양봉이 한번 나와주고 확실히 돌아서는 자리에서 진입을 하는 게 기술주 같은 경우는 좀 더 마음 편하게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당장 뭐 보유를 하고 있다라면 매도할 상황은 아니지만, 뭐 신규 매수로 접근하기엔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거는 이제 이 리오프닝 관련주.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주가라는 게 실적을 따라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뭐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도 2주 내로 뭐 실외 마스크 차용은 해제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리오프닝에 관련된 메리트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적이 개선되면서 2022년도 리오프닝 관련주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가야지만, 지금 당장에는 수익률이 좀 더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렵고 기술주 성장주의 낙폭이 과하다라는 것은 맞지만, 당장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분할 매수 관점도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역시나 리오프닝 쪽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실적이 개선되면서 리오프닝 쪽에 엮여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분할 매수도 괜찮지만 실적이 동반되면서 리오프닝에 관련된 종목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김태석 팀장님, 오늘 전략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해보자면 back to the basic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기초로 다시 돌아가서, 주식시장의 기초는 뭐죠? 실적이 좋은 기업의 주가는 올라간다라는 거죠. 결국 지금 이제 글로벌 지수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계속 알고 있는 악재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정이 끝난 이후에 가장 빠르게 올라갈 종목들을 뭘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결국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또 앞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많은 기술주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속상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이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포커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이재규 전문가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한 번에 뭐 지금 당장 신규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 하지만 일단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게 됐을 때는 천천히 저는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지금은 장 초반에 뭐 시장의 지수가 개판하게 나온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보다는 종합권 증시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장 초반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장 중후반부 종합권 증시와 함께 흔들렸던 모습을 좀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나라 시장의 키포인트는 오전 뭐 장 출발하고 뭐 30분 1시간보다도 오전 10시 반 이후, 그러니까 종합권 증시가 출발할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전에 적극적인 트레이딩보다는 오후 장까지의 방향성을 보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세성 팀장님 역시 실적 위주 강조를 해 주셨고요. 중화권 증시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관심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대표님 관심 종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이 디지털 덴티스트리 기업입니다. 그 레이라는 기업인데 이 디지털 덴티스트리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치과에 환자가 내원을 했을 때그 치과에서 그 환자의 구강 구조를 전부 다 디지털화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그런 뭐 기술에 비해서 굉장히 발전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치과 치료에 있어서 정확성이라든지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회사가 마스크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작년 4분기 때는 이 마스크 사업에 대한 실적적인 안 좋은 부분을 털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 4분기 때는 실적이 좀 좋지 않았는데 이미 털어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올해부터는 이제 이 디지털 덴티스트리 산업에서 큰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고 할수 있는 구강 스캐너를 올해 뭐 2분기부터 전 세계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이 구강 스캐너, 레이의 구강 스캐너가 판매가 될 예정인데 이 부분이 실적적인 부분에서 개선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중국만 제외하고 판매가 된다라고 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레이차이나라고 해서 중국 법인을 이용해서 이제 중국 내의 기업을 인수한 후에 중국 시장에도 직접적으로 진출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 같은 경우는 치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리오프닝, 마스크를 벗게 된다면 부각이 될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투자자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꾸준한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레이 분석을 해 주셨고요. 다음은 김태성 팀장님. 그래서 뭐 저는 많은 종목들을 좀 고민이 됐지만 그래도 대형주 위주로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대형주 안에서도 지금 LG 디스플레이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반도체 IT는 뭐 업황에 대한 개선도 지금 현재 필요한 상황입니다. 뭐 디램 가격에 대한 변동성도 있고 또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감도 있어서 반도체 IT가 빠르게 회복을 하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대체 쪽은 전기전자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또 이제 그 안에서 또 골라보면 많은 전기전자 업종이 있겠지만 그래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성장성을 두고 OLED가 저는 그래도 가장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폭발적인 성장보다는 안정적으로 또 성장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지금 OLED의 적용 모델이 확대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TV라든지 핸드폰, 노트북, 그리고 심지어 지금 전기차로 변해가면서 전기차 안에 내부 인테리어를 보면 이 OLED 패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 모델이 확대되면서 충분히 그에 따른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OLED 패널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테마와 또 엮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탄력성을 보여줄 수 있어서요. 저는 LG 디스플레이 현재 위치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OLED 업체 LG 디스플레이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